슬픈 현실이지만 백두산이 품고 있는 하늘 아래 첫 동네라 불리고 있는 마을이 전경입니다. 우리의 통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절실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마을의 전경인데요. 아마 남북이 하나가 돼서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날이라면 대한민국에 멋들어진 가장 현대적인 대기업들이 건설들이 들어가서 저 판잣집들 슬픔과 고통의 저 초라한 판잣집들을 다 쓸어버려야 할 것입니다. 새싹이 파릇파릇 움트는 2020년의 봄이었습니다. 그날도 어김없이 소달구지를 끌고 포장이 되지 않은 저 흙도로 위로 사람들은 하나 둘 움직이고 있는데요. 북한에서 소를 잡으면 큰일이 납니다. 뼈만 앙상하게 남은 저 소도 사람을 대신해서 현대적으로 기계화가 도입이 된 오늘날의 저 모든 기계 수단을 대신하여 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는 북한에서는 그야말로 대기업의 아마 과장님급 소는 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 소도 잘 먹지 못해서 뼈만 앙상합니다. 북한의 봄은 저기 보이는 백두산 아래의 저런 마을뿐만 아니라 전국의 방방곡곡도 파릇파릇 새싹이 움터나는 봄이면 그 풀을 뜯어서 기아를 달래기 위한 사람들로 붐빈답니다.